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이 민채입니다. 자,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특히 올해의 마지막인 이번 12월이 보험 가입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올 12월에만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리고 내년 1월부터는 한도를 축소할 예정인 아주 특별한 보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유익한 보험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을 통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입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올 12월에 꼭 주목해 보아야 하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2018년도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 지금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마무리 준비는 또 잘하고 계시나요? 자, 2018년도에 보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진단비나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선택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선택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망설였던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진단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사망 원인별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동의 1위라고 해서 암부터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순위가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자, 순위권 외에 다른 또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는요, 과거 10년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많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72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고요. 이 중에서 80% 정도는 모두가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치매에 관련된 부분이 사망 원인부터 발병률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향후로 봤을 때는 점점점 위험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치매 보장 어떤 걸 받는지 아시나요? 치매 진단비, 생활비, 또 하나가 과거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근데 질병 후유장애가 어느 달부턴가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한도가 축소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암 진단비나 수술비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질병 후유장애만 있다. 그런데 보상이 암으로 인한 것이 될까요? 예, 물론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암이면 남성 1위 발병률이죠. 그리고 대장암이나 간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발병하고 있는 이런 생식기 암까지 전절제 수술을 50% 이상을 했을 때 50%의 질병 후유장애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이 중에서 50%니까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비 2천만 원 준비한 게 아니고요. 암 수술비 2천만 원 준비한 게 아니지만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중에 뭐냐면 자, CDR 척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예시표에서 나온 것처럼 치매를 이야기할 때 CDR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CDR 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까지 얘기하는데 2점이면 후유장애로 보면은 40%의 후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CDR 척도 2점이라고 해서 중대한 치매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정도인데요. 40%의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좀 중증 치매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60%의 후유장애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로 인해서도 이런 치매와 아니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편만비가 왔다. 라고 한다라면 50%의 후유장애나 기타 등등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후유장애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제가 진단비와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까지도 내가 기준 금액을 한번 보시고요. 12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12월이 지나고 나면 회계연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한도가 변경이 될 거고 보험료가 변경이 될 겁니다. 하기 때문에 12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암 진단비 1천만 원은 기준 금액을 제가 삼기 위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요. 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거는 제가 빨간 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35세까지는 질병 후유장애도 4천만 원. 자, 젊으신 분들은 아, 뭐 언제나 가능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5세까지도 3천만 원. 그리고 60세까지도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60세 이후에는요. 가능했을까요? 야,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뇌혈관, 심혈관, 보장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근데 보장 가입을 많이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볼게요. 뇌졸중, 뇌혈관 질환을 각각 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자, 천만 원의 준비를 각각 가능하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천만 원의 보장을 받고,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혈관이나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천만 원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기준 금액을 봤을 때 내가 해당되는 연령의 기준 금액을 볼 수 있고요. 자, 보험료로 보면 어떨까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보험료에 따라서 가능 여부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료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장을 꼭 받고 싶은데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약간 줄일 수도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요. 앞에서 보신 것에 20년 동안 비갱신으로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기준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80세까지 보장 기준이고요. 자, 진단비 1천만 원씩 준비가 가능하고 질병 후유장애 예를 들어서 45세 이전에 3천만 원, 35세 이전에 4천만 원을 준비가 가능했을 때 자, 보장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만약에 암 진단비 2천만 원, 뭐 뇌졸중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싶은데 보험료는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 20년 납입이라고 기준 금액을 정했을 때 20년 납을 30년 납으로 조금 더 늘려보는 거죠. 자,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것도 보장받는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보장 기간도 한번 볼까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것을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 기간이 조금만 축소가 된다라면 90세 아니면 80세까지 내가 보장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보험료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원하는 보장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보장을 선택하기 위한 보험료를 한번 만드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18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와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보험 가입을 생각만 하시는데 망설여지시고 고민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올 12월에 준비한다면 좀 한시적으로 유리한 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렸으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좀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저 24시간 열려있는 보험플랜 119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할게요.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내가 가진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성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떤 증권을 들여다볼까요? 예, 그 증권을 들여다보기 전에 제가 그 아나운서님한테 한때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인생에 살다가 한번 로또를 내가 한번 맞았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로또야 뭐 평소에 항상 꿈꾸던 것이긴 한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보험에도 그런 정도의 보험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만나볼 증권이 로또 같은 보험이라는 건가요? 예. 그래서 혹시 이런 그 보험의 과거에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상품인데요. 이런 보험이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어떤 분이 혹시 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권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만기 때까지 꼭 유지하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그 보험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해당 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보시면은요, S사의 그 여성시대 건강보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1년생이니까 보험 나이로 한 58세 정도 되시고요. 가입하신 거는 1998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보험료는 46,500원이고요. 네. 납입 기간은 한 10년 납입하셨기 때문에 납입은 완료가 되신 상태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왜 이 보험이 로또고 절대로 해지하지만 안 되냐는 일단 그 보장 내용 그 담보를 그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장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이 보험은 그 주보험으로 돼 있고요. 주보험의 그 특약이 세 가지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보험료가 한 46,000원 중에서 주계약 부분이 31,800원이고요. 네. 나머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 주계약 부분에 46,000원 보험 중에서 31,800원이 전부 주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예. 한 70% 이상의 보험료가 주계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주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곱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단급여금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여성 특정암이라든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확장 시 그 각각의 2천만 원씩이 지급이 되거든요. 예. 일단은 보험료 대비 물론 98년도에 가입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가지를 2천만 원 정도의 그 가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1,000원. 물론 네. 이거 말고 다른 혜택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여성 특정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여성 생식기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을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 여러 가지의 지정된 그 암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렇게 그 많은 부분들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고 일단 네. 또 이제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수술 급여금이 이 보험이 로또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또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로 여성 특정암 또는 심질암, 뇌혈관 질환, 여성 만성 질환 수술할 시 1회 수술당 5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1회당이라는 건 그러니까 2회, 3회가 되더라도 맞습니다. 이 금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예. 그러면 지금 대개 보면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진단비 중에서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까지 보상을 안 하거든요. 지금 네. 거의. 네. 그런데 이런 심질환, 뇌혈관 질환의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뇌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어떠한 그 질병의 그 진단을 받게 되면은 수술을 거의 한 80~90%는 동반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심혈관이나 뇌혈관 진단비를 안 갖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진단비를 각각 500만 원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단비라고 네. 하는 거는 1회만 받고 끝나는데 이거는 수술비 같은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보험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자, 여기서 또 여성 만성 질환 수술비인데요. 이건 뭔가요? 여성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만성적으로 질환이 오는 이것도 그냥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로 여성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이러면 이제 요실금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요실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술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요실금 수술을 하면은 금액이 얼마 안 드는데 그거를 네. 하셔도 500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겪을 수 있는 맞습니다. 보통의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좀 보장이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여기 상피내암하고 골다공증 수술할 때도 100만 원씩 나가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 그 관절이라든가 이런 그 뼈에 대한 어떠한 그 병이 많이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그 준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해당 100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부인과 질환 수술 같은 경우도 분명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별도로 또 50만 원씩 또 1회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현존하는 그 보험 중에서 이 보험에 보다 더 나은 보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참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단 그 이렇게 이제 그 출시하고 나서 이 보험이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너무 그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네. 어느 일정한 기간에는 좀 이런 보험 부분들을 좀 제한을 해서 좀 판매가 됐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이 보험은 판매가 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또 입원 급여금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보상 대상 질병 중 골절이나 골다공증을 제외한 질병으로 입원할 시도 4일 초과 4만 원이 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우리가 이제 오래 또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오래 그 입원하게 되면 또 31일 또 61일, 91일, 121일 이렇게 어떠한 그 입원 일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네. 각각 1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30일 이상 입원하셨 경우에는 100만 원이 나왔다가 또 60일 이상이 한 두 달 되셨어요. 그럼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장기에 입원할 때도 별도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아마 이런 거는 거의 없을 텐데 다 이제 그 병 치료를 끝나고 이제 나가셨어요. 예. 병원에 퇴원하셨다면 생존 축하금 해가지고 또 만약에 120일 이전까지는 100만 원 나가고요. 또 120일 뭐 이상으로 많이 입원하시면 퇴원하면 또 200만 원이 또 나갑니다. 오. 뭐 이건 뭐 손해율을 떠나서 굉장히 사람으로 따지면 인자한 그런 맞습니다. 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또 응급치료비도요, 뭐 골절을 당했을 때도 30만 원이 나가시고요, 뭐 교통제어로 혹시나 입원하실 경우에도 또 입원 일당이 나가고, 또 나머지, 또 이렇게 보장을 또 다 받았는데요. 예. 80세가 되셔가지고 만약에 살아 계시면 또 내셨던 주보험료는 또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현재 나와 있는 보험을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네네네. 지금 있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는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주계약만 보더라도 이 보험은 거의 로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있는 그 특약들 한 세 가지를 보면 여성 사망이 있는데 만약에 사망을 하셨을 때 그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그 질병을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할 경우는 500만 원이 나가고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이나 사망을 하셨을 때도 만약에 1000만 원이 그 지급을 한다는 그런 담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입원 같은 경우도 그 만약에 그 질병이나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실 때도 또 이렇게 만 원씩 또 추가로 또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볼 때 여기 암 치료 특약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아까 주기역에 봤을 때 암 같은 경우는 여성 특정 암일 경우에만 지급을 하게끔 2천만 원씩 지급을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암 치료 특약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봤더니 첫 번째 여성 특정 암을 제외한 다른 암에 걸렸을 때도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암에 걸려도 일단 1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여성 특정암을 걸렸으면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굉장히 그, 암 쪽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다 총총의 네. 그 보장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 특정암을 제외한 나머지 또 암을 또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할 때도 그 수술치 회당 25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로 돼 있고요. 네. 또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도 나가고 또 장기 입원 시 아까 얘기했던 암을 목적으로 또 장기 입원 시 할 때도 그 날짜별로 31일 이상일 때는 날짜별로 또 각각 50만 원씩이 또 추가로 또 지급이 되고요. 또 암 치료를 했다가 또 퇴원을 하시게 되면 또 축하금으로 또 거기에 또 따르는 또 축하금도 나오고. 예. 자, 지금까지 제가 그 내용을 뭐 시간 강의에서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진짜 그 보험의 로또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 우리가 쭉 보면서요, 이게 이제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없지 않은 게, 이게 지금 80세 만기시거든요. 아, 만기가 좀 지금 맞습니다. 짧네요.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는 다 80세 만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시는 측면에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결론적으로 제가 종합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80세 만기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진단비가 좀 금액적으로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100세 만기까지 준비하시면서 3대 진단비에 대한 금액을 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로 그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로또 보험과 앞으로 준비하시는 보험을 연계하신다면 앞으로 그 생존하실 때 그 생존 보험으로서의 어떤 그 보장 내용은 좀 탄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근 전문가와 함께 S사의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사라졌지만 정말 거의 모든 면에서 여성분들에게 유리하고 특화됐던 보험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고 또 자세하게 증권의 장점과 단점을 좀 찾고 보완책을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주시면 이렇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지금 두 가지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보험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들 보험을 들었는데요. 예. 네, 그 아들 보험이 잘 돼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네. 네. 또, 우리 집안이 뇌졸중으로 많이, 사망을 많이 돌아가셔서, 예,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놓고 상담을 좀 필요로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아드님 네. 증권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혹시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0 됐는데요. 올해 40대 초반이세요? 네네. 40대 초반이시고요. 자, 지금 유전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일까요? 뇌졸중으로. 네. 뇌졸중 심혈관 그런 거지. 가족력이 많아요. 가족력이 많으셔서 걱정이신가 봐요. 네네. 자, 보험료의 부담은 지금 안 되시고요? 네, 보험료는 그런대로 이제 아들이 잘 내고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계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교보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리고 DB손해보험의 패밀리 라이프 보험, 그리고 흥국생명 프리미엄 라이프타임 변액 연금보험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총 보험료는 35만 7천 원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확인을 해볼게요. 올해 40대 초반인 아들의 보험을 준비해놨는데 뭐 가족력이 있기도 하고 유전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님의 리모델링 의견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계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일단 네. 연결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네. 또 아드님 보장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에 많은 또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가족력도 이렇게 뇌경색, 뇌출혈로 이렇게 가족력이 좀 다른 가족에 비해서 좀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상담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하셨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어머님과 저와 그렇게 아드님 보장을 함께 더 오늘 더 신중하게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께 만족스러운 보장이 될도록 일단은 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드님 보험을 좀 가입을 해 주셨었나 봐요. 네네 그랬어요. 아, 일찍 준비해 주셨네요. 네네. 네, 아드님 보장이 세 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먼저 보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네. 교보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20만 2천 원에 가입을 해주셨고요. 네네, 네, 맞아요. 두 번째는 DB손해보험에 종합보장으로 이렇게 해서 5만 5천 원을 준비해 주셨고 네, 또 세 네, 번째는 맞아요. 흥국생명의 라이프타임이라는 변액연금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총 보험료는 네네. 35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보험료는 또 이렇게 보면 적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또 아드님께서 이렇게 꾸준히 보험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집안에 또 이렇게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네. 네, 교보생명에 이렇게 주계약이 1억이라는 보장이 있는데 주계약 1억이란 보장은 질병이든 상해든 따지지 않고 내가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면서 사망보험을 1억을 보장받는 그런 보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아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뇌출혈 심근경색
뭐 암 치료비가 있잖아요. 암 치료비 1,000만 원이 되어 있으신데 이거는 정말 암 치료 일반 암으로 1,000만 원 받으시면서 소액은 300만 원 받으시는 치료비를 준비를 되어 있고요. 재사망으로 또 1억이 되어 있으며 남성건강 2000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남성건강은 뇌출혈 심근경색을 말하고요. 2000만 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대 장기 이식과 각막 이식 수술비가 1000만 원 같이 되어 있고요. 교보 CI 특약 2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CI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CI 보험인 2000만 원 진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DB 손해보험에 월 5만 5천 원짜리 보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일반 상해 후유장애라고 해서 3%부터 100%까지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데 우리가 뭐 80% 뭐 사망했을 때 그런 1억이 아니라 미비하게 3%부터 작은 후유장애부터 100%까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장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보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로 후유장애가 됐을 때 내가 50% 후유장애가 됐을 때 진단금은 또 우리가 진단금대로 1억을 받으면서 거기에 매월 생활비가 이렇게 보니까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으시면 1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으로 이렇게 연금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입원비 상해로 첫날부터 2만 원, 질병으로도 2만 원 같이 돼 있고요. 진단비가 또 여기에서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갱신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갱신율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암과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좀 갱신율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조금 고민을 해보실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각각 이렇게 2천만 원씩 이것 또한 갱신으로 가입이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갱신보험료가 여기에서는 또 좀 많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조혈 뭐 이것도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나 이렇게 기본으로 준비하시는 아드님도 실손 의료비가 5천만 원에 30만 원으로 예, 3년 갱신으로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여기에 우리 화재보험사에 생명보험사나 없는 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중에 가족 일상 배상책임이라고 1억 원이라고 옆에 보시면 써 있죠. 그거는 네네. 내가 이제 뭐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인해서 타인에게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신체는 100%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남의 핸드폰을 내가 이렇게 툭 건드려서 핸드폰이 깨졌을지 뭐 다른 모든 물건에 대해서 대물에 대해서는 내가 20만 원은 내고 나머지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그때 이제 물건 값이나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시는 좋은 보장을 함께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보니까 보험료가 5만 5천 원인데 보험료 대비 보장이 또 골고루 잘 돼 있으시고 저도 고민하고 어머니도 고민하시는 뇌혈관 질환 암 진단비가 갱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드님이 이렇게 연금을 아드님이 벌써 이렇게 보험료를 10만 원이긴 10만 원이지만 연금을 노후를 위해서 10만 원의 작은 돈으로 뭐 노후에 우리가 다 뭐 50대에 가서는 30만 원, 4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투자 수익률을 감안할 정도로 일찍 10만 원을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것에서 굉장히 또 지혜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늘 고민하신 그 세 가지 보험 중에서 한 가지 교보생명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우리 이제 3대 질병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고 내가 어떤 보장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어머니가 함께 많이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교보생명의 주계약 사망보험금 그 보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손해보험사의 생명보험보다 암보험이나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가 훨씬 또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암으로서 우리 남자분이시니까 아드님이 대장 점막암이 요즘에는 또 소액암으로 다 이렇게 빠져서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지금은 일반암으로 아드님은 3,000만 원까지 또 가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소액암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까지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뇌졸중과 뇌출혈 그리고 따지지 않고 내 혈관으로 인한 진단비를 받게 되면은 각각
뇌졸중 2000, 뇌출혈 1000, 뇌혈관 2000에서 뇌로 인한 질환 진단비만 6천만 원을 아드님께서는 또 가입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서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까지 보장을 좀 고민해 봤고 그리고 5대 기관 수술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5대 기관은 뭐 뇌, 심장, 폐, 간, 또 신장까지 해서 그런 5대 기관이라고 했는데 5대 기관을 내가 수술한 일이 있었을 때는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아니면은 뭐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혈관을 관열을 자르는 걸 관열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3천만 원. 예를 들어 그냥 비관열로 인해서 혈관을 자르지 않고 내시경이나 카테터나 모든 그런 신기술로 인해서 수술할 경우에는 50% 1,5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로 있어 질병 후유장애는 거의 사라져가는 후유장애인데요. 3%부터 100%까지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또한 가입할 수 있는 아드님의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 어머니 그런데, 오늘 예 아니 그러면은요 예예 그 보험료가 비쌀 것 같은데 아 보험료는 아직 그래도 아드님이 또 40대이기 예. 때문에 그 예.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이 20만 2천 원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보험료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게 한 15만 원 선에서 이렇게 제가 이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들었던 거는 지금 100세 시대인데 80세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어머니가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두 분을 좀 놓쳤는데요. 그, 네네. 교보생명의 그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종신토록 이렇게 사망은 내가 봤는데 그 밑에 이제 보장을 보시게 되면 암진단비 1000만 원도 뭐 남성 질병도 이런 것들이 다 80세 보장으로서 네. 끝납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시대가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잖아요. 아드님은 네. 100세 아니라 110세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보험으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아드님과 함께 상의 또 해보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장도 크게 또 높이면서 보장도 길게 받으시면서 그 든든한 보장을 아드님께 준비해 주시는 오늘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설명 네. 잘 듣고요.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셨죠? 네네네. 야, 아드님 증권 걱정해 주셨는데 가족력을 가장 걱정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종신보험의 주계약을 좀 감액을 하고 대신에 네. 3대 질병의 진단비와 또 수술비를 좀 챙겨드리면서도 100세 보장으로 저렴하게 챙겨드렸거든요. 네네. 네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면 또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아, 제가 지금 세 건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제 보험이 어떤 보장이 되고 있나. 그거 점검 좀 하고 싶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은 처음 받아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신 거고요. 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7세예요. 올해 57세 되셨고요. 자, 리모델링은 네. 좀 처음 받아본다고 하셨는데 2005년부터 7년까지 쭉 가입하셨더라고요. 뭐 지인분께 네.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아는 분한테. 아, 네. 특별히 우려되거나 뭐 아프신 곳은 있으신가요? 지금 뭐 현재는 고혈압하고 뭐 고지혈증 먹고 또 뭐 내년 전엔 뭐 수술도 좀 한 상태예요. 그럼 그때 좀 보장을 받으셨었나요? 네네. 보장은 받으셨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여쭤보실 수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7세 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AB생명, 알리안츠, 프라임 변액종신보험, 그리고 삼성생명 리빙케어보험, ING생명 종신보험을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준비해 주셨는데 주계약은 종신이지만 특약이 모두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총 보험료는 34만 2,700원 납입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문의사항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기도 했고 뭐 수술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보장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좀 보장이 괜찮은 건지 확인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성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57세라고 하셨는데 목소리는 47세보다 더 어리신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 가지신 보험, 아 이것보다 혹시 지금 실손 보험은 가입 따로 돼 있나요? 네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증권이 그 세 가지가 있고, 이거 실손보험은 안 보내줘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네. 지금 가입되신 게 그 2005년도서부터 1년 단위로 해서 생명보험으로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험료가 34만 2천 원인데 아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 34만 2천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ING 종신보험이 10년 납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뭐 원래 저기 처음에 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보험 하나하나를 제가 그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알리안츠, 그, 변액, 그,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게, 이제, 그, 주기약 3천에, 뭐, 기타, 뭐, 암진단비하고, 그 다음에, 네. 그, 이대진단비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수술비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수술기부가 1에서 그, 3종 수술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런 부분은 좀 좋은 보험, 그, 장점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선생님 혹시 그 보험료도 좀 그 다이어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신 거죠? 뭐 좀, 그럼 좋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13년 정도 납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사망, 이 생명보험의 특징이,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주기약으로 되어 있고, 밑에 그 특약으로 네네.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7년, 13년 정도 납입을 하셨다면, 그, 이 보험은, 감액 완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보험사에다 내가 현재까지 낸 보험료로 끝으로 나는 이제 이 보험을 보장은 더 받으면서 계속 유지하지만 보험료를 그만 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표시거든요. 아, 그럼 뭐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 선생님께서 네. 지금 계속해서 납입을 하셨으니까 13년 동안 납입을 하셨으면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적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현재 주기약이 3천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최대한도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주기약이라는 건 사망을 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거를 좀 뭐 2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감액을 하고 이렇게 네. 감액을 할 경우에는 지금 한 7년 남으셨기 때문에 상품마다 약간 다른데 이 특약 그 어떠한 그 금액도 약간의 연계돼서 약간 내려갈 수도는 있기는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이 보험사에다가 정확하게 감액 완납을 하는 거로 좀 추진을 하시면서 그 이 보험을 그 첫 번째 보험은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그렇다고 보장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삼성생명 리빙케어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지금 15년 납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보장 내용에 보면 여기도 뭐 수술 특약이든 뭐 제 입원 특약이든 여러 가지 특약이 있는데 이 그 리빙케어 보험은 그 CI 보험입니다. 여기에 지금 CI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건 CI 보험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 완납이 가능하신 게 지금 2021년도면 완납이 되시는 거예요. 15년 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 3년만 내시면 끝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지금 만약 감액 완납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주기약이 아주 일부만 그 감액을 하시면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서라도 현재 있는 어떤 모든 보장은 80세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같은 경우 보험료가 18만 6천 원씩이나 나가세요. 네. 굉장히 큰 금액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이 보험료를 안 낸다라고 하면 아마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고 네. 감액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보장 내용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주기약 부분에서 한 1,200만 원 정도만 내려가시고 나머지는 다 그 여기 있는 그 보장 내용은 다 그 네. 보장을 끝
끝에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네. 자, 이제 그 세 번째 그 ING 생명의 종신보험인데요. 2007년도 이제 제일 끝에 가입하셨던 이 보험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문제가 이것도 이제 주계약이 이제 그 있고 나머지 특약들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다 비갱신으로 해가지고 그 15년, 20년 이렇게 납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1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특약을 들여다 보니까 특약이 전부 5년 갱신이세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10년만 납입이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벌써 네. 두 번이 갱신이 됐잖아요. 5년이니까. 네네. 네. 근데 제가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그 갱신할 때 처음에 그 특약 보험료가 25,5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두 번 갱신하고 내시는 금액이 9만 원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내야 되나 하고. 그렇죠. 처음에 가입했던 보험 가입할 때 6만 5천이었는데 네. 그게 10년 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갱신을 함으로써 9만 원이 넘게 지금 내고 계셔요.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하더라도 갱신에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들여다보니까 네. 지금 여기 있는 그 수술 특약이요. 1에서 3종 수술비거든요. 1에서 3종 수술비인데 네. 처음에 이 그 1에서 3종 수술비가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는 그 보험료가 한 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 그 수술 특약이 두 번 갱신함으로써 48,000원입니다. 예. 그거 하나만. 그리고 거기에 이번 특약에 대한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아, 네. 그런데 이게 1회에서 3종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5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을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1종 예. 수술 받으시면은 50만 원에 3종 수술 보면 50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그 만약에 그 수술을 받으실 때 치조골 수술을 받아가지고 치아를 임플란트 하신다면 임플란트비가 그 2종 수술비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장점은 있지만 아마 선생님께서 아마 이걸 80세까지 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보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일단은 그 실손 의료비는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프라임 에세아하고 삼성생명권은 감액 완납 처리를 하시면서 보험료를 그냥 지금 현재에서 그 완납 처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한 24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세이브가 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그 ING은 갱신이 있고 너무 인상폭이 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보험에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그 일반인 보험 가입하시는 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고혈압과 고지혈약을 듣고 계시고 뭐 또 수술 이력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요새는 그 유병자 보험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5 조건만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네. 지금 어차피 새로 리모델링 하실 거는 100세까지 좀 준비하시는 거로 하시고요. 네. 또 이런 저 유병자 보험도요, 그 무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하신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의 선으로 3대 진단비하고 이딴 기타 질병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보험 남아 있는 보험에 대한 80세 보장하고 지금 100세까지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보장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한 40만 원 정도가 되시는데 한 10만 원만 다 줄이고 10만 원 정도만 좀 새롭게 투자하시면서 한 30만 원 정도는 좀 저축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좀 마련하는 식으로 이 보험을 좀 그 갖고 계신 그 보험을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종신보험만 좀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두 가지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네. 아이사의 보험은 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서 정리 의견 주셨거든요. 아, 네. 네, 유병자 보험 잘 나왔다고 하니까 예, 또 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 보험플랜 119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보내주셔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